안녕하십니까? 향기소리 성경학교입니다. 향기소리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서로세움 시리즈 11번째로 서로서로 복종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종의 의미를 묻게 되면 곧 결혼과 연관시켜서 대답합니다. 특히 아내가 남편에게 취해야 할 태도와 행동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성경에서 아내의 복종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 번에 걸쳐서 아내들에게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의 첫 서신에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종이란 말을 들을 때 결혼 관계를 연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쓰인 의미를 축소시켜서 보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남편에 대한 아내 행동에만 제한되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복종이란 무슨 뜻일까요? 복종이라고 하면 원래 순종과 동의어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훈계나 충고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기본적인 목적, 곧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으로 귀결되어집니다. 이 말은 또한 한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도 사용됩니다. 우리는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의 의미는 성경에 의해서 그리스도인 관계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피차 복종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젊은이들에게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라고 말했을 때 훨씬 명료해집니다. 주의 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또한 권고합니다. 종된 자는 그 주인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종은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자녀들은 물론 그 부모님들에게 복종하도록 훈계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특히 놀라게 하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권세자, 특히 정부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역시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해결해 주며 다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장로들은 종과 같이 임무를 맡고 즐거운 뜻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그들은 재정적이든지 심리적이든지 혹은 사회적으로라든지 다른 그리스도인 위에 군림한다든지 자기의 위치를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종들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공경하고 또 공정하고 또 다정하게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을 통하여 가르치고 보이신 것을 단지 되풀이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누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겠는가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의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복종이란 개념은 지도자들의 복종까지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의하여 이루어진 독특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 상호 간의 기능적인 관계에 아주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칭하는 이방 세계에서는 서로 간의 복종이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인 동기에 의하여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돕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의 충고를 따를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단지 존경이나 경외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방법이 자기의 능력 성장이나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길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복종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특히 장로, 남편, 주인 된 자, 현대로서는 이제 고용주, 이런 사람들까지도 복종하는 자세로 다른 사람을 대하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것으로서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라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고 확실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만 합니다. 또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즉, 완전한 본을 보이신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지는 못합니다. 몇몇은 복종과 지배의 법칙을 이용하여 아내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여 종속의 대상으로 억압하기도 합니다. 몇몇 목회자들이나 기독교 지도자들도 마치 이런 사람들이 아내를 대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사람들을 대합니다. 자기 위치와 교육받은 특권과 성경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데 이용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종의 자리에 고정시키는 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위반되는 것입니다. 복종의 지침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의 권위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곧 판단하는 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그릇된 방법으로 책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실천하는 실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합과 서로 간의 복종에 이르는 열쇠는 교회 지도자들을 뽑을 때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와 디도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사이에 나오는 영적인 자질에 기초하여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과 서로 간의 복종에 이르는 열쇠입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깊이 고려하면 할수록 믿는 자들 사이에 사랑과 존경과 관심도가 돈독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들이 그들의 머리됨을 부정하지 않고도 아내에게 복종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장로들 역시 그들의 권위와 위치를 고수하면서도 믿는 자들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역시 부모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관점에서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용주도 종종을 잃지 않으면서도 고용원에 대해 배려할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열쇠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면 생명이라도 기꺼이 버리고자 하는 자세에 있습니다. 향기소리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서로서로 복종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로세움 시리즈 11번째 서로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고용인들은 고용주에게 복종하고 또 백성들은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믿는 자들은 교회 장로들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들은 남편의 위치를 잊어버리지 않은 상태로 아내들에게 복종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장로들은 교회 장로들의 지위를 벗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믿는 자들에게 복종하는 섬김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에게 고용된 사람들에게 고용주의 지위를 벗어버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된 사람들에게 복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백성들에게 통치자의 지위를 벗어버리지 않고도 백성들에게 복종할 수가, 섬길 수가, 배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향기소리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서로서로 복종하라는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